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성경 한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절 중에 요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제가 별명이 있어요. 교인들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반복동호. 끊임없이 반복해요. 한 설교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근데 반복하는 게 처음엔 힘들더라고요. 교인들이 기억하고 있으니까. 설교 준비 되게 안 하네, 게으르네, 이제 그런 인상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기독교 교육을 공부했거든요. 근데 교육의 가장 근본 이론이 있어요. 반복되지 않은 진리는 학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 가장 반복의 원리를 잘 적용한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해. 한 얘기 또 하시고, 여기서 한 얘기 저기서 하시고. 그래서 옛날에 공관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게 요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그런데 왜 제가 이게 장황 설문 시작했는가 하면 오늘 이 설교가 반복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원고를 보냈더니 우리 작가님이 저번에 했던 얘기인데요. 그래서 좀 고민했어요. 다른 얘기 할수 있으니까. 근데 다른 이야기로 할 수도 있지만 하고 싶었어요. 왜 중요한 건 자꾸 반복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반복된 오늘 설교에도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시면서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근데 따먹지 않으면 너희 안 죽는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 계약, 언약을 깨고 타락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멸망이거든요. 따먹었으니까. 그래서 죄의 결과로 이 땅에 죽음이 임하게 되었어요. 근데 너 잘못했으니까 너 죽어 마땅하다 하고 끝내실 수가 없었어요. 죽어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살리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의 의지는 언제나 구원이에요. 성경 전체를 흐르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난 너 죽는 걸 못 봐. 너 죽으면 나 못 살아. 내가 무슨 수를 써서도 너는 살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정신은 그거예요. 난 너 죽는 걸 못 본다. 죄는 네가 지었지만 그렇다고 내 책임 아니다 하고 물러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의지를 가지셨어요. 근데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됐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죄는 용서를 통해서만 없어져요. 속죄, 내가 용서한다 하면 죄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용서는 어디에 걸려 있는가 하면 사랑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얼만큼 사랑하느냐가 어디까지 용서하는가를 결정해요. 베드로가 아마 성령 충만했던 것 같아요. 은혜 받으면 사람을 용서할 힘이 생기거든요. 하나 예수님 이 기분이면 형제의 죄를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때 느낌이 그런 느낌이에요. 3번도 용서 어렵거든요. 7번을 하겠다는 건 성령이 꼭대기에 차셨다는 뜻이에요. 칭찬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지 그러셨어요. 70번씩 7번 490번인데 사람이 사람의 죄를 490번 용서할 수 있어요? 있어요? 자기도 할걸? 엄마잖아. 누가 누구의 죄를 490번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을까? 남편이 아내를? 아니야. 아내가 남편은 그것도 아니야. 자식이 부모를 그것도 아니야. 그런데 모든 부모가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은 거기 있어요. 부모가 자식의 죄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얼만큼 사랑하는가가 어디까지 용서하는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풀었어요. 십자가는 사랑이거든요. 십자가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읽으면 뜻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라고 얘기해야 그 뜻을 알게 돼요. 제가 반복 얘기를 했는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 그 속죄의 은총을 저는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그 여류소설가 일본의 양치는 언덕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나음이라고 하는 목사 딸이 있어요. 료이치라고 하는 바람둥이하고 바람이 나서 부모 버리고 도망가서 살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떠나서 가면 부모가 얼마나 슬퍼요. 근데 한 1년 2년 살다가 못 견뎌서 다시 돌아와요. 료이치가 그때 폐병에 걸렸어요. 그 소설이 쓰여질 당시에는 폐병은 지금 암과 같겠지, 불치인데 돌아와요. 나오미는 받아주려고 그러지 않은데 아버지가 그럼 못 쓴다 해서 와서 요양을 거기서 하는데 예수 믿으라고 권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료이치가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어요. 그림을 잘 그리는데 다락방에서 늘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늘 보여주질 않아요. 흰천으로 덮어놨어요. 무슨 그림이냐 그랬더니 당신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크리스마스 이브에 전에 사귀던 좋지 않은 여자가 유혹해서 나가요. 할 수 없이 나갔어요. 술을 권해요, 안 마셔요, 자고 가라, 안 빠져요. 그 여자가 술에다가 수면제를 타서 이것만 받아 마시면 보내주마 해서 마셔요. 거기서 잠들기 싫어서 나와서 걷다가 길가에서 잠들어서 죽어요. 동사해요. 그 모든 사연을 알고 그 소설의 클라이막스가 그 료이치의 그림을 벗기는데 그게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그림이었어요. 근데 그 그림 아래 한 청년이 고개도 들지 못하고 머리를 푹 숙인 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데 그 위에 손등에 피가 떨어져요. 근데 그 청년이 료이치였어요. 나는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어렸을 때인데, 고등학생 아니면 대학교 그랬을 때인데, 내 마음속에서 큰 천둥 같은 울림이 있었어요. 료이치는 깨끗하다, 료이치는 아름답다, 료이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저 료이치 살리시겠다고 저런 일까지 하셨는데, 저렇게 뉘우치고 돌이켜서 잡았는데 완벽한 속죄, 아주 완벽한 속죄. 그때 뭐가 깨달아졌는가 하면, 아, 나도 잡으면 살겠구나, 나도 잡으면 사는 거구나.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십자가의 강도도, 우리 지존파 강도 있어요, 그도 뉘우치고 믿고 붙잡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 믿고 받은 복이 참 많아요. 참 많은데 수도 없이 많아요. 하늘이 뚫린 것 같은 복을 받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혹 김 목사 그런데 그 복 중에 첫 번째 1등은 뭐야 물으면 제가 고르지 않아요. 서슴치 않아요. 단번에 튀어나올 수 있어요. 속죄요. 다윗이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허물의 사하심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다. 내가 옆에다 썼어. 하나님 나도. 예수 믿고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속죄예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맺은 새 언약이에요. 그건 기독교의 복음 중에 복음이죠. 반복해도 괜찮았지? 네. 예, 이거는 한 100번, 1000번 더 반복해야 될 말씀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우리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용서거든. 난 다 용서한다, 기억지도 않는다 하시는 그 새 언약을 믿고 늘 새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하여 맺어주신 언약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완벽한 속죄입니다. 료이치가 십자가를 붙잡고 고개 숙이고 하나님을 영접하여 완전한 속죄에 이르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구원과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언약은 파기될 수 없는 언약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뜨렸다면 우리들도 저희들도 깨뜨릴 수 있다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는 건지. 예. 그리고 불순종이 계속돼도 언약이 깨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죠. 그렇죠? 근데 순종하면 내 자식이고 불순종하면 내 자식 아니다 하는 개념이 좀 달라요. 부모가 자식에게 순종을 원하고 바른 길을 원하는 것은 자식 때문이라고. 자식 때문이라고. 그거 하면 복을 받아. 근데 못하면 매는 드셔. 매를 드셨지만 넌 내 새끼 아니야 그러지는 뭐. 그건 깨질 수가 없어.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으로도 깨질 수가 없어. 우리만 자꾸 거부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다고. 네가 순종할 때 기뻤다, 불순종할 때 힘들었다, 아팠다, 괴로웠다, 네가 나를 버릴 때 내가 참 슬펐다. 근데 언제나 돌아만 와라, 너는 내 새끼다. 그게 탕자의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은 밤낮 우리가 깨트리지 또 깨트릴 거 아셔요. 근데 너 돌아만 와라, 그냥 돌아만 와라. 아무 조건 없다, 돌아만 와라. 그럼 너는 내 새끼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부모가 야, 너 몇 입으로 되냐? 너 좀 냉겨온 거 있어야지. 그런 거 없잖아. 네가 너 갖고 얼마나 가져갔는데. 지역 열매라도 갖고 왔어야지. 근데 돌아온 게 고마운 거야. 그러니까 돌아온 게 고맙다. 그러니까 내, 돌아왔으니까 내 새끼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믿고 마음껏 불순종하자 그런 계산하면 안 돼.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야.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버리냐. 그 엄마가 젖 먹는 아이를 어떻게 잊겠느냐. 설령 그는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못 잊는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아멘.